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원권 선거 요충지로 꼽히는 원주를 방문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한 위원장은 원주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발표하고 원주 전통시장인 자유시장을 찾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원주에서 위기를 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토크 콘서트를 열고 민심을 공략합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등 당원들을 비롯해 민주당 역임 인재들이 참석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발표합니다. 주주 환원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세제 혜택 방안과 투자자 판단을 돕는 상품 지수 개발 등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